He recorded video of a cigar-shaped object flying right over Lake Norman. Cigar-shaped object spotted last year could be an alien ship. Seen anything like this in the solar system before. We get an estimate of its size at about 800 meters or half a kilometer in length. 하늘에서 이상한 막대기들이 강림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언론에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의 막대기라고 부르며 곧 인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막대기는 처음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된다. 너무나 흔치 않은 모양과 이상한 비행 방식에 사람들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비행기 정도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같은 시각 러시아. 해당 물체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 물리적으로 단 몇 초 만에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거리.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딱 두 가지. 막대기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동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여기는 미국. 이 이상한 막대기는 러시아를 넘어 마침내 미국에서까지 발견되고 만다. 막대기 목격담은 밤까지 이어지며 장소, 국가, 시간을 초월한 목격담이 계속되자 이 막대기가 여러 개든 아니면 인간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이동기술이든 이제 상황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커지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논란이 극에 달하는 영상 한 편이 공개되게 되는데 이곳은 스페인. 막대기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회전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전에 보였던 단순 수평 비행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그 뒤 수직 낙하를 하며 사라져버리는데 절대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한 형태의 비행. 심지어 다른 곳에서 목격된 영상에서는 이제 굳이 정체를 숨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지도 일반적인 형태로 비행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보란듯이 화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이제 전 세계는 호기심을 넘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터지고 만다. 레이더에서 사라졌던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비행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행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이상한 막대기들. 기괴한 원을 그리며 비행기 주변을 돌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비행기는 다시 사라진다. 얼마 뒤 근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비행기.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주변에 이상한 막대기들이 쫓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 잔상까지 남기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는 막대기. 절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태의 움직임.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이제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넘어 막대기의 정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막대기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시거렛 UFO로 분류되고 있다. 즉 담배 모양 UFO란 것인데 UFO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으로 꼭 외계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한 발 양보해서 이게 만약 UFO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둥근 모양의 UFO랑은 다르게 생긴 걸까? 사실 UFO는 애초에 정형화된 형태 자체가 없다. 이런 막대형 역시 UFO, 즉 미확인 비행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UFO를 동그란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건 바로 다른 사물을 UFO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유성, 비행기 불빛, 인공위성, 풍선 등 동그란 형태의 비행체를 UFO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오해가 아닌 경우인데 실제 이런 모양을 가진 UFO 자체가 많기도 하다는 사실. 바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찍힌 바다 위를 고요히 나르는 UFO부터 이집트 하늘에서 찍힌 여러 대의 UFO, 그리고 실제 여객기에서 찍힌 UFO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형적인 동그란 모습의 UFO들. 이 UFO는 비행기 옆을 천천히 비행하던 중 갑자기 파장을 발생시키더니 새로운 UFO가 등장. 각자 사라져버린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내 뱃살이 더 놀랍다 부터 이제는 진짜 UFO 영상이라도 못 믿을 것 같다 는 의견까지 이제는 그냥 UFO 관련 모든 영상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 그도 그럴 것이 UFO 목격담의 99%는 관측자의 오해나 조작으로 판명나기 때문인데, 즉 이런 영상 100개 중 99개가 주작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 1%만큼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체로 판명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UFO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 나사에서 직접 밝힌 입장은 외계인은 존재한다. 나사가 1년 동안 UFO에 대해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가능성 있다였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UFO 현상 중 일부는 실제로 태양계를 거쳐서 지구로 온 물체가 확실하다며, 심지어 나사의 국장조차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인류는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즉 아무리 많은 UFO 영상이 주작이어도 적어도 이 중 한 개는 진짜일 수 있다는 거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주에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나사마저 외계인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제 인류는 대우주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미지의 생명체들은 과연 우리의 기대처럼 인간에게 호의적일까? 혹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 것처럼 인류를 지배하고 실험하며 사육하려 할까? 향후 인류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동심파괴의 극한 세상 탐험은 계속된다. 탐험이 재밌었다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두 개의 영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바로 클릭해서 극한 세상 탐험 계속 이어나가자. 동심파괴 채널에도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 구독하고 채널에 들어가서 몰아보게 하는 것도 좋다. 흐름 끊기기 전에 바로 가보자고. 그럼 아디오스.